여러분, 안녕하세요. 쿠콘입니다. 네. 요즘 증시 상태가 말이 아니죠. 그쵸? 지금 중국이랑 이제 미국이랑 무역전쟁을 통해서 지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는 이제, 여러분들도 다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번에 북한하고 미국하고 정상회담이 있었죠. 그쵸? 그 정상회담 가운데서도 역시나 아니다 다를까 사업가적인 면모를 좀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말 협상의 달인이다. 밀고 당기기를 참 잘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중국이랑 미국도 이제 무역 전쟁을 통해서 사실 이거는 이제 이 보리어품 오늘 소개해드릴 보리어품 하고도 이제 무역 전쟁이 좀 관련돼 있는데 무역전쟁 관련돼서는 나중에 영상으로 따로 좀 제작을 해보고, 많은 것들을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무역전쟁에 대해서. 왜, 무역전쟁을 하는가. 이제 그 전에 앞서서 오늘 소개해드릴 주식을 좀또 보여드려야 되니까,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 주식 기업, 바로 보리어품입니다. GCL 폴리에너지라고 하고요. GCL이라는 건 뭐냐면, 폴리에너지, 회사의, 모회사인, GCL이라는 그룹에서 탄생된 기업입니다. GCL 폴리가. GCL이 하고 있는 사업들은 어쨌든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시진핑 관련 수혜 정책에 아주 유명한 기업이다라고 해서 이제 많이 투자를 하셨다가 책에서도 적극 추천했었는데 사실 주가가 많이 빠져가지고 이걸로 타격을 보신 우리 개미 투자자님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제 생각에는 이 GCL 폴리에너지가 앞으로 향후 전망 10년, 20년 뒤에는 지금 주식 빠진 거에 대비로는 많이 오를 거라는 생각을 해요. 어차피 치킨게임 승자는 1등 우량기업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이제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손실을 냈어도 그만큼 장기 투자하시면 돼요. 장기 보유하시고 어쨌든 그 기업을 믿는 거지 뭐 저희가 도박을 하겠다고 그 기업에 단기 투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업의 주주가 되는 거죠, 그렇죠? 저도 사실 GCL 폴리에너지에 이제 보리어품에 투자를 좀 해놨다가 마이너스이긴 한데 버틸 수 있어요. 왜냐면 10년, 20년 장기 보유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기업의 대주주가 되기로 했는데 여러분 그냥 장기로 가져가시면 될 거를 굳이 손실 낼 필요 없다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는 절대 신용이나 이런 거 절대 해가지고 대출 받으셔가지고 주식 투자하지 마시고 짬짬이 현금 갖고 계신 분들 투자하시면 돼요. 네, 설명할게요. 오늘 기업. 기업 분석하겠습니다. GCL 폴리에너지. 네, GCL 폴리에너지는요. 예,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이제 폴리실리콘이라는 태양광 패널의 원 주재료예요. 이걸 가공해가지고 반도체, GCL 폴리에너지가 이거를 가공을 해가지고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데, 자 이제 여기서 또 설명을 들어가야 될 게, 이제 단결정 웨이퍼랑 다결정 웨이퍼라는 그 이제 웨이퍼가 있어요. 패널, 태양광 패널에도 이제 단결정 웨이퍼냐, 이 폴리실리콘을 통해서 만들 때 단결정 웨이퍼를 쓰느냐, 다결정 웨이퍼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태양광 패널이 결정이 되는데, 보시면은 이제 단결정 웨이퍼. 단결정 실리콘 태양 전지, 다결정 실리콘 태양 전지인데, 어쨌든 지금 GCL 폴리에너지, 보리어품은요, 보리어품 기업은 이제 아무래도 지금 다결정 웨이퍼, 이 보시면은, 이 다결정 웨이퍼를 생산을 많이 했었어요. 많이 하고, 지금은 세계 1위입니다. 이 생산량이요, 중국 GCL 폴리에너지가, 따라갈 업체가 없어요. 이 태양광 실리콘 다결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 지금 이미 세계 1위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현재 최근에 이 다결정 웨이퍼가, 좀 약간, 다결정 웨이퍼가 그 수요 대비로, 그런 어떤 효율이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많아가지고, 이 단결정 웨이퍼, 이제 웨이퍼 자체를, 다결정에서 단결정 웨이퍼로 옮기는 추세에 있는데, 단결정 웨이퍼 기업으로는 세계, 1위 부분에서는 이제 윤기 실리콘, 롱이 솔라라고, 윤기 실리콘이 이제 단결정 웨이퍼를 생산을 대량으로 하고 있고, 다만 GCL 폴리에너지는 다결정 웨이퍼를 생산하고 있었어요. 때문에 주가도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어쨌든 GCL 폴리에너지도 다결정에서 단결정 웨이퍼로도 지금 생산을 돌리고 있고, 충분히 그 연구를 통해서 이 단결정과 다결정을 고루고루 섞어가지고 앞으로 생산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사실 치킨 게임 승자는 어쨌든 폴리실리콘을 얼마나 많이 생산하느냐가 중요한 거고, 물론 이제 그 기술력 부분에서도 이 GCL이 연구를 많이 하겠죠. 근데 이제 다결정 웨이퍼, 단결정 웨이퍼 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할 수가 있어요. 이게 도대체 단결정이 뭐고 다결정이 뭐냐?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단결정 같은 경우는 이 아까 보여드렸던 이 폴리실리콘 있잖아요. 폴리실리콘 이걸 가지고 이거를 잘게 잘게 썰어가지고 쉽게 설명해서 잘게 잘게 썰어가지고 이거를 가공을 해서 이 결정체를 단결정으로 만드는 거예요. 작게 작게 만들어가지고 그만큼 태양빛이 더 들어오는 태양빛이 들어와가지고 에너지로 전환하는 그 효율을 더 빨리 시키는 거고, 단결정은 그만큼 이 덩어리 폴리실리콘의 덩어리를 크게 압축시켜가지고 넓게 넓게 발라서 만든 태양 전지라고 보면 되고요. 근데 이제 확실히 효율적인 면에서는 단결정 웨이퍼가 더 좋은데, 문제는 가격이 조금 더 비쌌던 거죠. 비쌌던 건데 비싼 거 대비로는 효율이 더 크다. 최근에 각광받고 있어가지고 GCL 폴리 에너지도 단결정 웨이퍼로 점점 바꾸고 있는 추세입니다. 쉽게 설명해서 다결정은 덩어리가 큰 거, 그리고 단결정은 덩어리가 잘게 잘게 썰어진 거라고 보시면 된 거예요. 네, 이제 좀 약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GCL 폴리 에너지가 다결정에서 단결정 폴리 에너지로 점점 연구를 하고 있다. 네, 그 정도로 아시면 되고, 지금 폴리실리콘 세계 1위 기업이다, GCL 폴리 에너지가. 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재무제표를 좀 볼게요. 재무제표. 역시 재무제표를 좀 봐야죠, 그쵸? 지금 화폐 단위는 위안이고요. 천 위안 단위로 돼서 지금 이게 237억 위안이에요. 237억 위안이고 약 3, 4조 원 정도 되는 거죠. 우리나라 돈으로 총 매출액이 지금 2017년도 기준. 지금 2013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우상향하고 있는 추세는 아니에요, 사실 매출액이. 왜냐면은 매출액도 그렇고 지금 순이익도 보시면요. 단기 순이익 지금 순이익도 보시면은 우상향하는 추세는 아니에요. 19억 위안 정도 되고 20억 위안 그리고 매출액도 그렇고. 왜냐면은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주가도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 대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시진핑이 어쨌든 이제 장기 집권 이제 체제로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들이 좀 약간 그쵸, 궁금해할 만하죠. 왜 도대체 주가는 빠지나 오르지 않나, 이 좋은 기업이. 설명을 계속 드릴게요. 어쨌든 그 시진핑이 이 수혜주를 가지고 이 중국이 환경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대기 오염. 그렇기 때문에 이런 GCL 폴리 에너지에 이제 그 보조금이라고 하죠. 전기 자동차 그리고 또 태양광 패널, 태양광 에너지에 이제 보조금을 지급을 하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했다가, GCL 폴리 에너지랑 이제 그 전기 자동차로 유명한 기업인 이제 BYD, BYD가 있죠, 그렇죠? 이런 기업들이 계속 사실 보조금으로 연명하던 추세였고, GCL 폴리 에너지도 이제 보조금을 가지고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추세에 있었는데, 이제 보리어품은 안 거예요. 보리어품은 알았어요. 왜냐면 이제 보조금이 끊어질 것이다. 보조금을 끊으면은 우리는 자체적으로 생산을 해가지고 내수주와 또 수출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이미 갖고 있었던 거라서, 최근에 계속 폴리실리콘 단가를 자기네들이 이제 좀 싸게 해가지고 대량으로 내보내는 형식으로 했어요. 왜냐면 그만큼 그 기업이 이제 타 업체들이랑 가격 경쟁력을 맞춰놔서 보조금이 끊어졌을 때 이미 GCL이라는 그 기업 자체, 폴리에너지가 세계 1위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앞으로 향후로 전망으로 보조금이 끊기더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영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폴리실리콘이 싸지니까는 그만큼 이제 폴리실리콘의 단가도 싸지니까는 그만큼 매출액 대비로는 순이익이 왔다 갔다 하면서 줄었던 거죠. 줄었기 때문에 이제 그 보조금이 끊긴 상황에서도 이제 이거를 영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것들을 이제 단가를 낮췄던 부분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지만, 어떻게 보면은 현명한 선택이죠. 그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좀 물론 단가가 좀 싸지는 부분이 있지만, 많은 그 폴리실리콘을 사가는 업체와 또 자기네들이 태양광 패널을 만들 때 1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던 거예요. 보조금이 끊어져도 그만큼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요. 지금 최근에 주가도 많이 빠졌고 뭐 매출액이랑 순이익이 왔다 갔다 해요. 물론 돈을 못 벌고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어쨌든 장기 추세로 보면은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고, 보조금이 끊겨도 그만큼 내수 경제와 또 해외 시장 진출까지 바라보면서 조절을 잘 하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대형 우량 기업이에요, GCL이. 절대 망할 수 없는 기업입니다. 다만 최근에 그 태양광 패널 치킨 게임에 승부를 걸었기 때문에 과연 누가 1위가 될지 궁금하죠. 하지만 어쨌든 지금 1위 하고 있는 우량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사실 태양광 업체가 이번에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하여서 큰 타격을 받았어요. 왜냐면 내수 경제보다는 사실 이제 그 해외 수출로 많이 연명하던 기업인데 이 보리어품이 이 태양광 패널에다가도 이제 그 관세를 부과를 하겠다라고 이제 그 트럼프가 했기 때문에 어쨌든 주가가 정말 많이 빠진 상태인데 저는 이렇게 많이 빠진 상태가 사실 지금 이제 치킨 게임이 미중 무역 전쟁이 지속적으로 되더라도 어쨌든 장기 보유 조금씩 조금씩 담는 거죠, 그렇죠? 뭐 많이는 못 가져가더라도 돈이 있으시는 분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조금씩 담아간다 하면은 10년 20년 뒤에는 어쨌든 치킨 게임은 정해져 있어요. 대형 기업 우량 기업이 1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출원가 순이익이 돈을 못 벌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2013년도에 순이익이 마이너스였지만 그만큼 계속 좋아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합니다. 따라서 약간의 좋은 호재들을 좀 가져왔어요. 뉴스들 좀 볼게요. 최근 뉴스들 2018년 4월에 나왔던 GCL 폴리가 이제 그 여기 보시면요. 여기 보이시죠? 단결전 실리콘 웨이퍼를 차세대 기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결정 웨이퍼에서 단결정 웨이퍼로 점점 가고 있다. 단결정 웨이퍼는 이제 단결정 웨이퍼가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이제 다결정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중국 땅덩어리가 워낙 넓어서 사실 그 태양광 패널들을 넓게 넓게 다결정 웨이퍼 같은 경우는 넓게 넓게 펼쳐놔야지 효율이 큰 그거라서 효율이 잘 나오기 때문에 작게 작게 하면은 사실 다결정 같은 경우는 효율이 크지 않아요. 근데 단결정은 우리 가정집 같은 경우에 조그맣게 설치를 해놔도 그만큼 효율이 좋기 때문에 단결정으로 가는 건데 저는 사실 이 GCL이 다결정과 단결정을 고루고루 섞어서 단결정 같은 경우는 넓게 넓게 펴가지고 이 땅덩어리 넓은 중국에서 사용을 할 것이고 단결정 같은 경우는 일반 기업체나 가정집에다가 이제 이 제품 뿌리겠죠? 그러니까 이거 고루고루 갖춘 사업 형태의 GCL이 아무래도 치킨게임의 승자가 되지 않을까. 롱이 실리콘은 아무래도 단결정만 가지고, 융기 실리콘 같은 경우는 단결정만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GCL 같은 경우는 이제 단결정과 단결정을 고루고루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GCL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단결정 사업을 영위를 할 것이고, 보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중국 GCL 기업에서 회사에서 이 태양광 패널들을 가지고 연구하는 모습들입니다. 네. 너무 멋있죠? 이런 모습들 보면은 열심히 중국인들 보면은 참 성실해 보여요. 물론 이게 사진 촬영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열심히 이제 사업을 영위해 가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소프트뱅크 손정희 씨께서 이제 향후 전망을 위해서 소프트뱅크 이제 손정희 대표님이 이제 아무래도 유명한 일화로는 알리바바에 몇백억을 투자해서 몇조 원을 벌어들였죠. 2000년대 초반에 알리바바에 2000년대 초반에 알리바바에 투자를 해가지고 2000년 초중반에 그렇죠. 알리바바 우리가 그때 알았으면은 지금 뭐 수익이 어마어마했겠죠, 그렇죠. 네, 그런 그 정도로 이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대표님께서는 그 기업의 가치를 보는 안목이 대단하다고 하는데. 대박인 게 이제 GCL과 소프트뱅크가 투자를 하셔가지고 이제 인도의 합작 투자 회사를 건립하겠다라고 했어요. 보시면은 합작 투자 회사 이제 양측이 이제 소프트뱅크는 지분의 60%를 소유하겠다고 했고 GCL그룹은 이제 지분의 40%를 소유할 것이다라고 이 지금 이 인도 합작 회사에다가 그쵸? 그러니까 결론을 말하면 소프트뱅크 손정희 대표님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큰 손, 큰 세력이죠,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의 눈높이를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개미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닌 이 중국의 넓은 땅덩어리와 내수 경제 폭발 그것들을 보는 거죠. 지금 중국의 이제 소프트뱅크의 이제 손정희 대표님께서도 중국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 우리가 흔히 유명하게 알고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회장님이신 워렌 버핏의 또그 부회장님이신 찰리 멍거 부회장님께서도 중국 전망 앞으로 높다. 당장은 뭐 물론 뼈아픈 고통도 줄수 있겠지만 10년, 20년 장기 보유 입장에서는 앞으로 향후 전망이 좋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 주가가 너무 빠져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셨죠? 근데 앞으로 모를 일이긴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GCL 폴리 에너지 보리어품에 대해서 이제 알았잖아요. 그 이제 어떤 회사인가. 그렇다면 이제 좀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보리어품의 차트입니다. 네,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보리어품이고요. 지금 뭐 저점 보시면요. 저점 보시면 어마어마해요. 지금 주가가 엄청 빠졌어요, 지금. 여러분들 과연 이거를 버티실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보시면은 뭐 이게 언제냐면 2008년도 기준 0.45 홍콩 달러 최저점에 그다음 최저점이죠, 지금. 더 이상 떨어질 그게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더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무역 전쟁 플러스 치킨 게임. 태양광 패널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산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 미래 에너지, 미래의 주요 에너지가 될 것인가? 석유 에너지가 이제 주도를 했죠, 엄청나게. 뭐 계속 지금도 석유 에너지는 주도하고 있고. 근데 앞으로 이제 전기 에너지, 태양광 패널 이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주요 그거잖아요. 이제 석유 에너지에서 전기 에너지가 세상을 주도할 것인가? 물론 이제 모를 일이긴 한데 저는 태양광에 대해서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정말 정말 전망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차트상에서는 0.76 홍콩 달러고 더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태양광 치킨 게임. 근데 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바닥은 아무도 모르는 거고 또 고점도 아무도 모르는 거고 주식이 어떻게 갈지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 정말 막말로 보리어품도 회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래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우량 1등 기업이라서 망하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향후 전망 앞으로 크다. 그리고 조금 조금씩 매수를 해가는 것이 중요하고 이 보리어품에 맞춰서 OCI를 볼게요. OCI도 뭐 지금 뭐 거의 뭐 바닥을요 엄청 걸어왔어요. 보시면 진짜 몇 년이에요? 1989년부터 2007년까지 20년 동안 장기 행보했단 말이죠. 뭐 물론 이때 당시에도 뭐 태양광 에너지 뭐 말이 많았을 거예요. 보시면 막천 원이었을 때도 있고요, 만 원이었을 때도 있고 막 그래요 막. 근데 이만원막만 오천 원막 이랬는데 60만 원까지 갔죠. 그러니까 만 원에 산 분들은 뭐 60배 받은 것이고 천 원에 사신 분들은 미친 거죠. 600배죠, 600배. 물론 뭐 이거를 갖고 갈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20년 동안 1000원에 사놓고 20년 동안 가져갈 수 있을까요? 근데 OCI도 진짜 우리나라 대표 태양광 에너지인데 진짜 말 많았어요. 뭐 태양광이 뭐 말이 뭐 태양광 되냐 마냐 막 이런 소리 막 했단 말이죠. 막. 근데 뭐 됐죠? 지금 뭐 우리나라 태양광 내수 경제에서도 대부분 다 소진하고 있죠, 우리나라가. 지금 뭐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걸어 다녀 보세요. 막 보면은 막등 같은 데 보시면은 막 태양광 패널 걸려 있고 막 요새는 뭐 버스 정류장 같은 데서도 태양광 패널 같은 거막 보이더라고요. 그쵸? 그런 거 보면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게 다 OCI 제품이긴 한데 어쨌든 결론은 우리나라도 이렇게 됐고 지금은 중국 땅덩어리가 더 넓어요, 우리나라보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100배, 뭐 200배, 300배, 뭐 10배, 뭐 이렇게 갔는데 보리어품도 분명 10배 이상한 갈날이 오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업이 망하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 향후 전망이 좋아요. 그쵸? 뭐 지금이 바닥이 아닐 수도 있지만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 장기 보유 입장에서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힘을 좀 내보도록 합시다. 네, 오늘 보리어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중국 무역 전쟁 미국이랑 같이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공포에 살아. 물론 사실 우리나라 IMF나 뭐 이런 거, 그쵸?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그 엄청난 대폭락, 2008년도 리먼 사태,
이런 걸로 인한 폭락 사태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다 올라왔잖아요, 끝까지. 그러니까 장기 보유한 분들은 원금도 회복했을 뿐더러 다시 올라간 거예요. 우리나라 주식 종합 차트 보시면요. 글쎄요, 코스피, 그죠? 멀리 가네요, 그죠? 월봉으로 볼게요. 보시면은 뭐 1998년도 IMF 때 그죠? 아 1998년도 IMF 때 그죠? 지수가 1000에서 300포인트까지 빠졌어요. 1000엔 1000포인트에서. 그러니까는 뭐말 말이 없 말이 뭐천 이게 지금 주가가 3분의 2가 빠졌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1년 만에 회복했어요. 1년 만에 다시 원금 회복했고 원금 회복한 것이 결국에는 뭐 지금 현재 2.5배 정도 올랐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장기 보유 입장에서는 꾸준히 우상향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꾸준히 이렇게 이 코스피도 그렇고 물론 코스닥은 이제 소형주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지수형 지정학적 영향이 좀 컸기 때문에 많이 빠졌는데 이렇게 대형 우량주잖아요, 코스피가. 물가가 오를수록 또 그런 것도 있고 장기 보유 입장에서는 계속 우상향하는 그림을 보인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단순히 악재에 좀 약간 억눌리지 말고 장기 보유 입장에서 끝까지 가져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할게요. 뭐 많은 말들 했죠. 영상 좀 짧게 만들려고 했는데 길게 됐네요. 아무튼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 모르겠어요. 지금 저도 계속 사실 직장인이다 보니까는 좀 바쁘고 중국, 미국 이 무역전쟁으로 인해서 저도 머리가 아픈데, 그냥 저는 계속 묻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향후 전망을 바라보는 그 미중 무역전쟁에 대해서 좀 약간 다뤄보는 영상을 하나 만들어볼까 생각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